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카메라를 새로 사갖고, 네. 카메라가 아니 전화기 새로 사갖고 전화기 테스트해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항상 13, 14, 15는 제 건가요, 저게? 똑같아 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요즘에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그 힐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힐락, 뭐 발음은 쭉쭉 입에 감기는데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Home Equity Line of Credit. 오, 역시 영어를 하는구만. 네. 맞습니다. 찍은 건데 맞나? 네. Home Equity Line of Credit이에요. 그게 뭐 Line of Credit이 뭔가? 예, 이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Line of Credit이 사실 뭐 크레딧 카드나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카드가 없는 크레딧 카드. 네. 왜냐면 론하고 Line of Credit하고 또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론은 어떤 돈을 빌려서 한 달에 얼마씩 갚으려고 매달 갚아나가는 걸 론. 근데 모기지도 그런 거고. 모기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있는 거고. 라인 오브 크레딧은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쓰면 쓴 거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홈 에퀴티도 똑같이 그냥 라인 오브 크레딧인데 홈 에퀴티 이용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빌려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는 거죠. 그러면 라인 오브 크레딧이 사실 크레딧 카드랑 비슷한 건데 이제 퍼스널 라인 오브 크레딧도 있고 은행에서. 네, 네. 그때 뭐 크레딧 좋은 사람 뭐 5만 불도 주고 10만 불도 주고. 네. 뭐 많이 받는 사람 더 많다고 했는데 뭐 하여튼 보통 퍼스널 했고 10만 불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뭐 퍼스널 10만 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네. 거지. 옛날에 한창 크레딧 왔을 때 10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뭐냐면 다시 말해서 집 담보야. 홈 에퀴티.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뜻을 모르는 게 뭐냐면 집의 자산, 집 가격이에요. 집이 뭐 이래서 100만 불이다 그럼 100만 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집의 자산이잖아. 이제 에퀴티 하면. 그러니까 집에 실제 내가 있는 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제 그건 맞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집을 30만에 샀다. 근데 지금 감정사가 나와서 아, 네 집은 50만이다. 아, 50만. 그렇지. 그럼 더 올라왔어, 네 집. 네. 그러면은 50만에서 빌리는 그 맥시멈이 제 생각 80에서 90%로 알아요. 아. 근데 그건 네. 현찰 주고 30만 주고 샀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집 가격 자체가 이제 30만인데 옛날 시세가 근데 지금 시세가 이제 50만이다. 그 시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50만에 대해서 80% 빌려주는 건데 네. 집을 내가 융자를 거의 다 했으면 그만큼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융자 금액이죠. 그러니까 집 가격이 아니라 융자 금액보다 15%는 올려야 될 때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 30만 불짜리 집인데 10만 불 주고 내가 샀어. 네. 지금 집 에셋은 10만밖에 없어. 네. 집값이 20만이 올랐어. 네. 그럼 30만이 룸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한 80% 빌려준다. 그게 맞잖아. 그냥 딱 감정사가 나왔을 때 이 집은 지금 55만이다. 거기서 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론 오피서는 네. 오늘 내가 론 오피서를 안 부른 네. 이유는 뭐냐면 론 오피서 부르면 힐락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것 같아. 왜냐면 아, 요즘에 제가 미국을 많이 돌아다녀봤잖아요. 예, 그 사크라멘토도 가고 지금 알래스카, 사크라멘토, 피닉스, 그다음에 덴버, 얼마 전에 하와이 가면 제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지역 신문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 신문이 있는데 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힐락 광고가 많이 나와. 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 힐락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좀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 이게 뭐냐면 2008년도 이전 때 딱 그때 그 느낌 낀 거야. 서프라임 때. 그때 미치 씨는 젊었지. 그때 저는 학교 다니고 있어갖고 뭐 타격감은 크게 없었어요. 저한테. 미치 씨는 없었는데 네. 저는 그때 한참 비즈니스하고 집 사고 막 그럴 당시라서 네. 그때 당시에 힐락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집을 살라고 들고 뭐 하는데 힐락이라는 얘기가 그때가 많았는데 요즘에 힐락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 힐락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집을 담보로 집 에퀴티를 담보로 라인업 크레딧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2008년도에 난 한번 그것 때문에 피를 봤거든. 근데 저번에 미치 씨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 힐락 해놓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2020년 초반에 막 코로나 시작됐을 때 그때가 이자가 2%였으니까 변동성은 있는데 당연히 2%면은 제 생각에서는 해놔도 이거를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거의 이제 공짜머니니까 그게. 그치. 네. 그래서 이 힐락을 그때 당시 뭘 썼냐면 힐락을 통해서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똑똑한 짓이었어요. 2008년도 이자예요. 그게 일본도 그 일이 있었거든. 원래 일본은 90년대 버블, 일본 버블이라는 게 지금 비슷한 건데 일본은 힐락이라고 안 그러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 집값이 나날이 올라가니까 야, 집 융자를 갖고 이걸 갖다가
돈을 받아갖고 집을 한 채 더 사면 또 몇 달만 있으면 집값 올라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집을 막 살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이 힐락이 나중에 또 2011년도에도 힐락이 많았어. 왜 그랬냐면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사람들이 이제 서프라임 이후에 막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힐락을 꺼내는 건데 돈을 꺼내고 이제 그걸 쓰는 건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집을 갖다가 뭐 이제 뭐 낡아갖고 다시 뭐 재개발한다든가 집을 다시 고친다든가 그래서 밸류를 올린다든가 그래서 힐락을 빌려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힐락을 빌리는 원래 이유는 집에 임프루브를 하기 위해서 임프루브먼트 이용으로. 맞아 맞아. 그래서 은행원이 이거 왜 필요하냐? 아, 제가 할 때는 저는 뭐 여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려 그런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만 주지 집을 업그레이드 하려 그런다. 그렇게 이제 썼어요. 아 거기다 그거 조금 재밌겠다. 힐락 왜 빌리는데 저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하고 돈 좀 불려오네. 그러면 야 미친 이럴 거 아니야. 그때는 제가 2.3이었는데 그때 아시잖아요.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진짜 쌌다. 주식에 넣어놓으면은 리턴이 미니멈 30%에서 100%였어 거의. 두 배도 될 때도 있고 뭐 50%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빼서 넣어놓고 힐락 이자 올라가면은 빼서 힐락 이자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신 같은 생각 똑같은 네. 사람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CD가 올라가니까 빼서 현찰로 넣어놓자 1번을 말아먹은 거야. 네. 그래서 타이밍은 안 맞았지만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네. 지금 디플레이션 네. 30년 전 월급보다 지금이 적게 받아 1번이 똑같은 케이스야. 1번이 그때 그러니까 현락이라고 일본에서는 안 하지만 집을 담보로 융자를 주는데 80% 70% 80% 준단 말이야.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엔짜리다 그럼 7천엔만에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은행도 서로 돈 빌려주니까 저희는 80% 빌려줄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 그거 받고 우리는 90% 빌려줄게요. 저기는 아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무슨 90%입니까 100% 빌려줄게요. 그러니까 저쪽에 경쟁 붙으니까 아 고객님 조만간에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고객님 지금 1억엔짜리가 지금 1억 5천에 금방 되는데 뭐 우리가 이거 못 믿고 못 빌려겠습니다. 1억 2천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갖고 집을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이. 근데 그거를 산 거야 1번에서. 근데 그게 부동산 가격 폭락이 된 것도 이유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식이 그때 엄청 올랐어요 1번이. 지금 세계 시총 1위가 애플이잖아. 88년도 세계 시총 1위가 1번의 NTT 도모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인데 그때는 셀러폰도 없던 시절인데 그냥 전화회사 쉽게 말해서 뭐 여기 뭐 퍼스펙베리 옛날 그 전화회사가 그렇게 올라온 거야. 그전까지는 85년까지는 미국 엑스모바일 1위. 자동차 산업이 좋았지 80년대는. 하여튼 이 힐락을 처음에는 이제 그 다른 융자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융자 전문가랑 얘기를 하면 이 좋게 얘기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 이거는 이제 현실일까 현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좋은 거는 지금 좋을까요? 왜냐면 보통 힐락 같은 게 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집을 융자를 빌릴 때보다는 비싸거든요 항상. 8% 뭐 9%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은행마다는 틀리겠지만 근데 그거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왜 쓰는지는 아직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요즘에 힐락 광고를 많이 하는 게 미치 씨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부동산 판매가 슬로우 하지죠. 한 확실히 한 40% 50% 제일 큰 이유가 사실 뭐 지금 뭐랄까 집값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모기지가 지금 개판 너무 올라간 것도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모기지하고 지금 리스팅이 이제 이번 주 얼마 나왔어요 모기지? 7.1몇 7.25 7.0 이렇게 조금 내려갔구나. 투자용은 7.5에서 7.75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만 하던 내가 하와이 가기 전까지는 7.3회까지 올라갔다고 했을 거네. 위클리 나오잖아요. 이제 7%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뭐냐 그때 2020년 2020년 한참 때 얼마까지 한 3% 2.5에서 3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군인융자는 1.9에서 2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2가 최고로 근데 지금 7%야. 네. 근데 이 5%가 별게 아닌 게 한 달에 먼스리 페이먼트가 돈 천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큰 집 같으면 2,000불, 3,000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값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야. 원래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값은 안 떨어지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집 사기가 힘든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 집을 안 파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뭐 미치 씨 같은 부동산도 지금 트랜잭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로고 하는 분들도 트랜잭션이 없어진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다른 사이드 잡으로 어떤 수술을 받으니까 힐락을 광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힐락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 방송을 론하는 분들이 보면 좀 싫어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오늘 힐락에 대해서 왜 여러분 조심해야 되냐? 이게 양날의 칼이. 사시미 칼 잘 쓰면 맛있는 스시가 나오는데 조폭이 쓰면 사람 찌르는 것처럼 파가망신하기 딱 좋거든요. 이게 힐락이. 원래 얘기한 것처럼 원래 힐락이라는 집 같은 거 임프루먼트 하고 뭐 그런다고 돈을 빌리면 돼요. 왜냐면 집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80만 불짜리인데 한 20만 불 더 쳐발라갖고 100만 불만 받는 게 아니라 한 120만 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인베스트지. 그러면 아, 참. 그런 것도 있어요. 힐락을 은행마다 틀리는데 프로모션 기간이 있는데 이날에 힐락을 만들면은 2개월인가 뭐 1개월 안에 그 돈을 바로 쓰면 쓰고 갚으면은 이자를 뭐 7% 받을 거, 8% 받을 거, 뭐 3%, 4%. 그러니까 뭐를 이제 살 때 이거를 사놓고 빨리 갚을 거면 빨리 갚는 거죠. 아, 그치. 그런 게 잠깐 나와요. 어쩌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카드도 그런 프로모션 하는 거죠. 네, 몇 달 안에 갚으면. 네. 근데 그런 속성인데 집을 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드는 안 갚아도 막말로 뱅크럽션 땡이야. 집은 안 갚으면 이거는 이게 시큐어 론이기 때문에 이거 집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안 갚으면. 그래서 이 힐락이라는 게 집을 담보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론하는 분들은 지금 힐락 광고가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좀 쭈빗한 걸 느꼈다는 게 뭐냐면 2008년도 서프라임 터지기 전이야 이게. 그때 힐락 광고 되게 많이 나왔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힐락으로 융자를 받으시라 이거야. 그때 이자율도 샀으니까 받는데 사람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걸 돈을 받았고 힐락을 받았고 집을 또 샀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터지면서 집값 와장창 떨어지니까 작살나버린 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버티고 한 3년을 버텼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2011년도쯤이지 힐락 같은 거 받아갖고 돈 받은 다음에 현찰 다 어떻게 빼돌리고 이제 이런 건 나쁜 건데 그냥 집 페이먼트 안 내기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야.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거 나쁜 짓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뭐 LA 같은 기준에 뭐 100만 불이다. 그래서 80만 불을 뽑았다. 80만 불을 어떻게든 돈 세탁을 해. 뭐 야, 이거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 무슨 백화점 카드를 샀다든가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 걸리게. 왜냐면 코트에 가도 사기라는 게 입증이야. 왜? 사칠만이 한 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뱅크럽시가 돼버리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집을 뺏긴단 말이야. 근데 집을 렌트를 안 내고 버티면 그때 당시엔 또 매물 나오는 게 많으니까 평상시 같으면 한 6개월이면 이빅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코트가 밀려서 1년, 2년, 3년까지 렌트 안 내고 산 사람이 많았다고. 렌트가 아니라 모기지를 안 낸 거지. 그럼 3년 동안 모기지를 안 내. 그 돈 모여. 근데 저거 돈 뽑은 거 있어. 그리고 일부러 막 그래갖고 또 2011년도에 또 힐락을 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내가 이제 그 2011년도 분위기 같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버티고 버텼는데 크레딧 카드 부채는 늘고 금리는 올라가고 크레딧 카드 어떤 놈들은 요즘 30%씩 받아서 끼고 이자율이 야 그러면 1년만 내면 뭐 이거 뭐 2년 내면 두 배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야 돈을 갖다가 이거 뽑아서 어떻게 순수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걸 뽑아서 이 크레딧 카드를 갚자. 8%라도 크레딧 카드 20%보다 싸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수영장 짓는 것도 비싸져 갖고 수영 어떤 회사는 수영장을 이제 카드로도 낼 수가 있어요. 뭐 5만 불 정도 카드를 하고 다달이 되는 걸로. 근데 그 5만 불 카드로 누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셋업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그 수영장이 비싸니까 힐락에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자가 한 그때 한 4%였을 때 야 이거 해갖고 집 담보를 해서 갚는 게 어떠냐. 어차피 싸니까 크레딧 카드 빚보다 형 말씀한 대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집을 팔고 그걸 갚고 다른 집으로 갔죠 그 사람. 아니 근데 나는 힐락을 한 번 대인 적이 있어갖고 되게 반대하는데 미치 씨는 힐락을 받아놨잖아. 받아놨죠. 네. 썼어? 뭐 가끔 필요할 때 쓰고 안 쓰고, 쓰고 넣고 갖고 쓰고 네. 갖고. 네. 뭐 한 뭐 얼마 몇십만 불 때? 아니요 저는 7만 5천. 7만 5천만 받은 거야? 네. 아주 검소하게 받았네. 7만 5천인 거. 무서워 갖고. 다 쓸까 봐. 사석에서 내가 미치 씨한테 네. 힐락 잘못 쓰면 큰코 다친다 그래요. 왜냐면
나는 미국에서 그 생각하거든. 막말로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융자는 돈 빌리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시큐어하고 난시큐어가 있는데, 난시큐어는 이게 꽈당 쳐도 어떻게 뱅크럽시를 해도 돼. 그리고 사기였다는 걸 입증하기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이 돈을 뭐 무조건 돈 쓰고 다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사기를 쳤잖아 일부러. 그러면 그게 나중에 걸려. 근데 몇만 크레딧 카드 뭐 2만 불, 3만 불짜리 붙잡고 걔들이 사기 입증하겠다고 나한테 소송을 안 거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솔직히. 근데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이거 휠락은 뭐 우선 집이 담보돼 있으니까. 그렇죠. 집이 제일 큰 문제야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이제 집 뺏긴다는 얘기야. 그 집 뺏기는 것 때문에 나는 힐락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번에 방송에 잠깐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스팸링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2008년도를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때 뭐 별 탈 없이 잘 보내셨고 힐락이라는 건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냥 줄임말이에요. 예. 집 담보 융자, 그것도 라인업 크레딧 융자. 자, 그럼 힐락의 좋은 점은 뭘까? 안 꺼냈으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융자가 아니라 그 이자 금액이 변동이 있으니까 3% 될 때도 있고 뭐 7% 될 때도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필요할 때 컴퓨터로 진짜 들어가서 체킹으로 누르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요. 아, 그렇죠. 네. 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이제 바로 컴퓨터로 추가가 네.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힐락을 뭐 5만 불을 빼서 뭐를 산다. 15일만 빼놓는다. 15일 동안만 이자 내고 다 집어넣으면 이자 안 내고. 나 때는 2008년도 이전 때는 그 힐락을 받으면 은행에서 체크를 줬어. 몇 장을. 그럼 그 체크를 쓰는 거야. 그냥 거기 있는 금액만. 아, 요즘에는 그냥 들어가서. 요즘에 트랜스퍼. 바로 그냥 딱 하면 체킹 다 바로 와 있어요 그걸. 15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세상이. 근데 그때 아, 그 얘기하니까 사이드인데 요즘에 미국에 책 쓰는 사람이 6%밖에 안 되는데. 체크 쓰는 사람이. 본인도 체크 안 쓰죠 요즘에? 체크는 많이 써요 저는. 아, 여기는 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체크 많이 써요. 하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젤로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대신 은행 가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옛날에는 캐셔 책 뭐 5만 불짜리 만든다 그러면 내 책을 쓰라고 해서 그 금액을.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은행 어카운트에서 바로 해가 프린트 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백업은 되는데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있으면 뭘 쓴단 말이야.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은 이제 좀 죽었어. 그 코인 있잖아 코인. 힐락 같은 거 받아서 코인 갖고 작살나는 거야 진짜. 맞아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 한참 주식 많이 할 때. 왜냐면 목돈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주식이 오를 때도 있었는데 뭐 진짜 코인 올라갈 때 사람들이 미쳤잖아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그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갖고 렌트를 내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렌트를 못 내도 괜찮게 해줬어요. 맨 처음에 3월 달부터.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몇 달 있다 그 밀린 렌트도 내주고 그랬어 나라에서. 그리고 일 없는 사람들은 그 수당도 나왔어. 어떤 사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난 거야. 렌트비 안 내는데 월급보다 혹은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 돈을 모았으면 집을 샀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2점 몇 퍼센트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집 샀으면 지금 뭐 장땡이지 솔직히. 근데 아시잖아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 공짜로 들어오면은 쓰고 싶어 사람이.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젊은 애들 그렇게 들어왔다는데 뭐 하느라 다 코인 했다. 네, 써야 돼. 그런 돈들은. 코인하고 테슬라 주식 샀어. 근데 이상하게 안 모이더라 그런 돈들. 네. 테슬라 주식 사는 것도 그때 사놓고 지금까지 묻어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솔직히. 그때 비하면 올랐으니까. 테슬라 주식 산 사람 중에서 95% 이상은 다 피본 게 뭐냐면 올랐네 신난다 그러다가 내려가면 내려가네 그러다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팔아버려. 그리고 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고 올랐잖아 그러고 와서 그냥 처음에 200불에 샀으면 되는 건데 300불까지 올라갔다가 250불, 220불 내려가니까 20불 남기고 파는 다음에 도로 위에 또 올라갔네 그래서 이게 또 테슬라 주식이 이제는 270불 돼서 또 사는 거야. 그럼 또 350까지 올라갔다 신난다 그러다가 또 내려가네 그러면 또 280. 그러니까 한 번 팔 때마다 20불씩 남기다가 어떤 때 그러다 팍 쏟아봐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로 돈을 모은 사람 못 봤어 솔직히. 근데 진짜 투자한 사람은 테슬라 돈을 계속 갖고 있었던 돈 벌어서가. 근데 코인도 지금 떨어졌나 어쩌나 하더라도 이전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손에 그렇게 안 봤어요. 맨날 샀다 팔았다 사람 문제야. 근데 왜 샀다 팔았다 하는 줄 알아요? 힐락 각감은 계속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 심리가. 내 돈이면 이자 붙는 게 없잖아. 이게 내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께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야.
남이 널 빌려서 뭘 하면 그 돈을 쓰고 있는 동안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해. 그래서 힐락 갖고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고 힐락 갖고 저런 뭐 스탁을 하든 코인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뻘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원래 힐락 갖고 나온 돈을 집을 고친다고 해갖고 융자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다른 데 쓴다고 어떻게 지들이 제한이 들어온 건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모르죠 그거는. 그쪽 가이드라인이 그냥 그렇게 해야지 빌려주는 거니까 해주는 게 이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 집으로 다 안 쓰는 거를. 그치. 뭐 이게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목표는 힐락이라는 거는 경기, 그러니까 힐락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뭐냐.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몇 년 지났어. 집 가치도 올랐어. 용자도 뽑으면 몇십만 불 나온대 힐락으로. 근데 요즘에 이자율이 좋아. 힐락도 한 2% 뭐 3% 이렇게 이자만 넣으면 돼. 어? 야 근데 내가 요 집 이제 슬슬 팔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부동산에 얘기해보니까 이 집이 밸류가 내가 뭐 한 80만 불인데 한 20만 불 들여서 뒤에다 수영장 하나 파고 뭐 조금만 하면 한 주변에 보니까 130만 불, 140만 불 받겠다네? 어 그럼 투자볼만 하지 몇 번 내고. 이럴 때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야 힐락은. 그것도 조금 불안하긴 해.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동네가 젠트리피케이션 됐어. 네. 다 좋아. 우리 집만 좀 낡았어. 그 동네 분위기가 좋은데 집이 낡다는 이유로 집값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좀 게이트 하나 이거 뭐 수영장 하나만 해도 옆에 집 보니까 비슷한 사이즈의 수영장 하나 있고 게이트 있는 집은 130만 원에 팔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뭐 세상에 100%라는 거 없지만 근데 원래 그런 목적으로 힐락을 많이 쓰는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힐락을 쓸 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부채 지금 뭐 크레딧 카드가 빚이 많아요 막 그래서 크레딧 카드 지금 20%씩 20%도 싼 거죠 요즘에 21%가 기본이라니까 25% 30% 근데 힐락 8%라는데 와 이거 한 10만 불 빌려놨고 크레딧 카드 다 갚아버리면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은 그렇게 돼. 내가 왜 미치 씨한테 이거를 반대하는지 내 경험담을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상 이렇게 될 것 같지. 크레딧 카드가 비잖아. 또 쓴다 사람들이. 사람 심리가 그래. 이게 아주 독약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 크레딧 카드가 매달 미니멈 페이 내는 것도 깝깝해갖고 막 야 이거 어떻게 내냐 뭐 이거 요금 없으면 나 진짜 나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니멈 페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 내고 있어. 힐락을 하면 한 달에 2,000불씩 갚으면 되잖아 빨리빨리. 크레딧 카드 또 쓴다니까. 이게 문제야 사람들이. 왜냐면 힐락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 밥 먹고 힐락은 낼 수 없잖아. 근데 크레딧 카드는 딱 쓰면 그 자리에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결국은 그래서 여기 힐락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힐락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사실 쓰면 괜찮은데 여유 있게 여유가 없어서 힐락을 빌리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불황통에 빠지고 싶다. 아니, 근데 만약에 자기 집을 진짜로 이제 개선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필요로 이제 쓰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 안 좋은 게 지금 미치 씨 힐락이 몇 퍼센트야? 8% 나오나? 지금 8점 확 매일 보진 않으니까 저번 달에 8.5. 그 이게 처음 할 당시 2020년 당시 뭐 2% 3% 2.5인가 3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2%면 네. 괜찮아. 근데 이 이자율이 프라임 따라서 간단 말이야. 이제 그 연준에서 FOMC에서 정해주는 이자율 들어갔는데 지금이 이제 5.5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 플러스 지들 마진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죠. 네. 지금 8%면 8% 돈 빌려갖고 집을 고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지? 내가 근데 그런 게 있죠. 이제 사람이 내 다음 달에 목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써야 돼. 왜냐 공사 비용을 내야 되니까 5만 불이 들어와 다음 달에. 5만 불 빨리 필요하잖아. 그치. 잠깐 쓰고 5만 불 들어 갚고 그런 용도로는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 하나 받아놓으면 좋긴 좋을 거다. 좋아요. 저는 100%. 네. 하나 받아놓으면 좋을 거면 좋을 네. 거냐? 나도 지금 받아놓으면 다 받아놓을 수는 있거든. 나 크레딧 점수도 빵빵하고. 크레딧 점수도 빵빵하고 그런데 나는 워낙 2008년도에 대인 사람이라서 안 받아놔. 심지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캠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크레딧 좋고 저거 힐락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집을 나는 캐쉬고 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있는 사람은 그거 뽑아다가 집을 또 사도 돈이 될 텐데 근데 나는 그런 리스크를 하기 싫은 거지. 뭐 잘 되면 빨리 두 채, 세 채 생길 수 있겠지만 뭐 두 채 샀는데 만약에 두 채가 또 올랐어. 예를 들어서 내가 벌써 집 산 지 2년 됐는데
2년 전에 나 킬락 받아갖고 뭐 콘도를 하나 더 샀어. 올린 만큼 또 하면 또 사고 또 사고 두 살씩. 솔직히 내가 그 짓을 예전에 했던 거거든. 그랬다 말아먹은 거거든. 솔직히 제가 그 실질적인 아, 나 오늘 진짜 고해성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치 씨한테는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 왜냐면 내가 이거를 다 들어먹었을 때가 지금 미치 씨 나이였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그래서 이 힐락을 이 처음에 융자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융자 한 분도 먹고 살아야지. 그 힐락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은행에다가? 네, 보통 큰 은행들이 빨리 주고 잘 줘요. 직접 은행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뭐 뱅크 아메리카. 나도 옛날에 주거래은행, 내 은행, 뭐 네. 주거래은행. 네. 뭐 나 같으면 체이스면 체이스에 직접 물어보고 저거 하는데 이제 론 브로커들이 끼면 수수료를 받겠지. 어차피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니까. 은행에서 맞나? 자기네들이? 글쎄요. 그건 모르겠다. 어쨌거나 은행에서 뭔가 베네핏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께 수수료 받든 뭔가 있겠죠. 그건 사람한테. 뭔가 내긴 돼요. 네. 이게 처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얼마를 돼요. 네. 왜냐면 그거 없이 자산사업. 그리고 힐락을 거. 완전 닫아버릴 때 클로징 비용이 700불인가 얼마 내는 거고. 네. 근데 닫을 그러니까, 이유는 없죠. 그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그리고 와서 그 부동산. 네. 아 이번에 그 FOMC 연준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 지금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이제 제롬 파월 정도는 지금 욕도 아니야. 버냉키 시절. 2008년도. 그러니까 그때 서프라임 나가서 버냉키가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일본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다 풀어버렸어. 옛날에. 90년대.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한단 말이야. 미국은 양적 긴축한 거야. 일본은 금리를 다 줬어. 일본은 지금도 그 중앙은행 금리가 0.25%야 지금도 일본은. 골 때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가서 돈 빌려갖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 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가능하기 쉽진 않지만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다른데 버냉키는 맨날 총을 차고 내했대요. 하도 사례를 배워서. 제롬 파월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알고 있을 거야. 왜? 분명히 크레딧 카드 옛날에 5% 6% 한 달에 미니멈 페이 6,700불만 내면 되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2,000불 내도 크레딧 카드 미니멈 페이 못 내고 앉았으면 길르다가 나중에 뱅크럽시 하면 제롬 파월 막말로 이제 어떻게 하고 싶겠지. 그리고 미치 씨도 지금 부동산이 작년 같지 않은 게 제롬 파월 이유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까놓고 올렸으니까. 아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한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년은 계속 7%대는 될 것 같고 7은 그러니까 아니, 7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한 5%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년 후반에는 한 번이나 두 번은 내릴 것 같아요. 내년 후반부터 뭐 매달 그러니까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안 내려도 적어도 한 두 번 정도 내년은 일단 하여튼 네. 내려야지 이 주택도 어떻게 풀리는 건데 이 홈레스 그러니까 왜 홈레스는 LA 가니까 엄청 늘더라고. 라스베이거스 많잖아. 라스베이거스도 이제 스트립 근처에 꽤 많죠. 네. 저기 저 링크 호텔 네. 그 밑에 지하수도라고 네. 바글바글하게 나 이번에 하와이 갔는데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홈레스가 몇백 명이 타운을 만들어 살고 있더라고. 와 근데 이 홈레스들은 결국 집이 없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집은 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왜 미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냐 이거지. 지금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막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도 살 사람이 그래도 있고 파는 사람이 적고 그것 때문이죠. 물론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지. 네. 파는 거 사는 거. 네. 파는 사람이 적으면 거지. 네. 파는 사람이 적다는 건 지금 어쨌거나 붙잡고 있겠다는 얘기지. 네.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딱 하나 다르게 잘한 건 뭐냐면 2008년도 때는 아까 말했듯이 54만 불 주고 샀던 집이 27만 불에 절반값에 떨어졌는데 그땐 거의 진짜 빚으로 샀으니까 그때는 다운페이 없이 빚을 네. 사고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갖다 버리는 게 나은 거야.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20만 불 다운하고 100만 불짜리 샀다. 근데 100만 불짜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120, 140이 돼버린 거야. 어쨌든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자도 뭐 3대, 4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이 집 폭락하지 말라고 인플레이션 올린 거야. 안만 봐도 집값 폭락하지 말라고 인플레이션 올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여기만 몇 년 잘 버티면 괜찮은데
몇 년 조금 여러분이 힘들다가 유혹받아갖고 힐락 받아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거를 잘못 썼다가는 집 뺏기고 그냥 길바닥에 나가는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힐락으로 카드 피싱이 뭐니 다 갚아놓고 좀 여유 있다 또 카드 쓰고 뭐하고 또 그 악순환이 되면 이게 진짜 사람을 갖다가 횟가닥 돌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힐락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전혀 나쁜 거 아니야. 근데 필요할 때만 쓰면 좋아요. 말같이 쉽냐고. 노력을 해야죠. 오케이. 봐봐. 힐락이 만약에 있어. 내가 지금 힘든데 힐락 안 받고 있다. 있어. 30만 원 받았어. 다시 제2의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다고 치자고. 뭐 얘기가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막 두 개씩 올라갔대. 야 이거 뭐 아는 옆에 있는 사람 얘기했는데 막 6개월 만에 막 한 5배 올라갔대. 그럼 그 돈 들고 또 코인 안 쳐놨냐고. 만한 저는 좀 무서워갖고 그만큼 못하고. 예. 그게 또 요게 있어요. 그 미치가 그 탑 에이전트잖아. 네바다 탑 4리 안에 들어가는 에이전트인데 이 먹고 살만한 에이전트하고 먹고 살지 못한 에이전트가 달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러면 자꾸 돈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모하게 욕심은 안 내요. 그래서 항상 그 궁지에 몰린 사람이 더 무모한 짓을 하다가 꼭 큰 사고를 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어떤 열풍이 생길지 몰라.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도로 살았다 아니면 네. 전기자동차 주식이 막 올랐다 뭐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주식도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모기지는 올라가고 나는 집 산다 지금 1년 동안 이루어 졌는데 계속 타이밍도 쳐서 이루어 졌고 저도 MMO예요. 네, 저도 MMO한데 참 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1년 전에도 집 살 걸 그랬나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인데 지나고 나서 후회가 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데 이제 어떤 건지는 아셨죠? 야, 집을 담보로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꽤 많은 돈 뭉치 돈을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론 빌리는 거하고 달라요. 뭐 10만 불 빌렸으니까 이번 달부터 얼마 갚아라가 아니라 내가 뭐 힐락이 10만 불이 있든 20만 불이 있든 내가 만 불만 쓰면 만 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 불 빼오고 3일을 안 갚았다. 4일째 갚았다. 그럼 4일 동안 이자만 되는 거고. 내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10만 불을 뺐는데 이게 지금 8%가 치면은 1년에 꽤 나가잖아요. 이게. 네. 8천에 뭐 그게 되니까. 거기 나누기 12, 나누기 30을 하면은 이제 매일 하루에 얼마씩 차지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복리로 계산할까? 또 그 솔직히 네. 그거보다 좀 더 나와요. 왜냐면 데일리 카운트하는 복리가 있어. 걔들 깨알 같은 거 다 봐야 돼. APR이라고 적혀 있는 거하고 먼틀리하고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8%인데 먼틀리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또 먼틀리로 복리 붙인다. APR로 붙이면 애니얼리 복리 붙이는 건데 근데 APR도 무서운 게 2년, 3년, 4년 지나가면 그게 20 내가 그때 계산하니까 27% 2년 지나가자, 아, 3년 지나가잖아? 더블이야. 27% APR인데 3년 지나가면 원금의 두 배가 돼. 이자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요즘에는 참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지금도. 베가스요? 네. 아, 나는 진짜 요즘에 미국 다녀보면 대도시에 살 때가 못 돼요. 라스베가스가 한인 인구가 만만치 않아요. 2만 5천이면 만만치 않은가, 솔직히. 그렇죠. 네. 만만치 않은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 24시간 돌아가는 도시다 보니까 낮에 다니시는 한국 분들이 있고 밤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시고 호텔 업계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번에 저 다른 데 뭐 세크라멘토 그다음에 뭐 피닉스 이런 데 가보면 피닉스가 지금 여기랑 비슷하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덴버가 크게 세 개 나눠지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 오로라 그다음에 덴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세 군데가 결론적으로 다 합쳐봤을 때는 한 5만, 6만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한국분이 제일 많이 사시는 뭐 오로라 같은 데 18,000 뭐 저기 콜라도 스프링스에 뭐 2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집값들을 보면 라스베가스가 괜찮아. 의외로 하와이가 집값이 비싼 이유가 나 다니면서 그걸 느꼈어요. 알래스카도 땅값 싸니까 집값은 싼데 의외로 집값이 비싸.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다. 이유가 뭐냐면 집값 살려면 땅도 써야 되는데 이 자재를 갖고 오기 편한 그러니까
사업이면 그렇죠.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네. 알래스카도 그렇고. 그리고 일할 사람이 많아야 돼. 그 기술자들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집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알래스카나 하와이 같은 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곳 라스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랏 값이 얼마 정도 돼?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 요즘 랏 값이 뭐 한 몇만, 한 4, 5만 가나? 아니에요. 아직 그 빌더마다 다 틀려요. 요즘 뭐 4천 불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땅 값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야,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좀 좋은 동네로 가시면은 그래도 뭐 몇만 정도. 몇만 정도 가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40만 불짜리 집이 LA 가면 100만 불, 150만 불짜리, 100만 불 한단 말이야, 40만 불짜리. 85만, 100만 불. 예. 그럼 그 나머지 디퍼런스가 집 짓는 값이야, 거기다 여기다 비슷할 텐데. 예. 디퍼런스가 LA는 그 땅 값이 몇십만 불. 그렇죠. 예. 여기는 좀 외곽 나가면 솔직히 땅 값이 몇천 불 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에버리지 지역이랑 좋은 데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10만에서 한 15만 정도. 네, 여기도 막 뷰 좋은 데 하면 몇만 더 볼까? 거기서는 뭐 이제 진짜 좋은 데는 몇십만까지는 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는 중간 에버리지 동네랑 좋은 동네랑 한 15만 정도? 밀리언 아래 집들. 어, 근데 네. 요즘에 나한테 보내주는 리스팅이 날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일부러 막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비싼 건데 눈높이 올려주려고 막 비싼 거 올리는 거 아니야? 제롬 파월이 올리라 그래갖고 올려야 돼, 저도. 아니야. 내가 처음 왔을 때만도 맨날 네. 50만 불 때 리스팅 많이 보내주더니 요즘엔 툭한 보냈다면 70만 불 때 리스팅이야. 왜냐면 또 형이 또 눈이 또 보면 높아져, 이게 사람이. 아, 근데 나 어저께 보내준 리스팅 있잖아. 네. 74만 불짜리. 나 그게 충격이었어. 2007년도에 54만 불 했는데 2011년도에 27만 불. 아니 27만 불. 27, 반, 야, 반 가격. 딱 절반.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또 75만까지 올라온 거야. 와, 75만 불짜리 좀 너무 좋았어, 집에. 수영장도 있고. 아, 수영장. 라스베가스에서 수영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수영장 혹시 없어서 수영장에 로망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수영장 있으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애들 아니면, 애들 없으면 별로 저는 수영장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경험담이에요. 예. 제가 또 여기서 70만 대 보내다가 50만 대 보내드리면은 눈이 안 찰걸요? 야, 뭐 이따 보내드릴까? 아,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땅이 넓으니까 지하실 있는 집이 없잖아. 어느 지역은 또 지하실 있는 가끔 집이. 있는데 거의 땅이 넓고 그리고 되게 돌들이 많아서 파기가 힘들 거야, 그리고. 하긴 딱딱하니까. 네, 다 돌덩이잖아, 밑이. 그래서 지하실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맞아, 여긴 또 그런 좀 특성이 있고. 네. 아, 그래서 라스베가스도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으니까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라스베가스 다른 빌딩들 많이 짓는 거 보면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스베가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이 돈 빌리는 거, 예.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남이 돈 빌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저는 힐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반대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미치는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도 반대했어요, 처음에. 왜 빚을 빌리냐. 근데 이건 틀린 빚이니까 안 쓰면 빚이 아니고 쓰면 빚이고. 근데 사실 해놓기만 하자 그냥. 나도 크레딧 카드가 네. 비어 있는 크레딧 카드 많거든. 그렇죠. 네. 같은 안 써. 솔직히 네. 그냥 너무 안 쓰면 뭐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그걸로 기름 한번 집어넣고 냅다 이자 붙기 전에 그 다음 날 갚아버리고. 크레딧 카드 컴퍼니 입장에서 내가 되게 미울 거야. 저놈들 새끼는 막 저렇게 얌체같이만 딱 쓰고 그리고 뭐 무슨 캐시백이나 뭐 이런 같은 것만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미울 수도 있는데 야 그래도 8%. 예. 근데 나도 요즘에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크레딧 카드에 빚이 많다 그러면 힐락 빌려다 갚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가 워낙 20% 30% 이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뭐 7, 8대 계속 적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5, 6대만 내려가도 이제 또 사람이 싸다고, 그래. 싸다고 생각해. 이제 옛날 3, 4%는 이제 기억이 없어져요. 그 예. 80년대 초반에 예. 그거야 저 뭐더라 그 80년대 초반이 20% 이랬어. 뭐 그랬을 거야 그때. 뭐 한참 모기지가 20, 뭐 22 그랬어. 크레딧 카드 이제 말도 안 됐어. 근데 그때 당시에 LA 코리아타운에 25만 불 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 물어보니까 모기지 한 달에 얼마 내였더니 600 얼마 내는데 근데 그 집이 코리아타운에서 되게 낡은 집인데 100년 가까운 집인데도 1.2밀리언씩 그래.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 돈 번 거야 솔직히.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장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년만 잘 참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너무 남의 돈 빌리는 거에 유혹 갖지 마시라고 예, 경각심 드리려고 오늘 미치랑 예,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야, 그나저나 요즘에
집 좋은 거 모델 하고 있으니 언제 한번 더 구경 가자. 안 더워. 좋죠. 오랜만. 날씨 좀 풀렸으니까 이제. 아, 그동안 너무 더워서. 네. 괜찮아. 이거 구경 가기가 싫었어. 네. 아, 좀 요즘에 또 가전 제품 뭐가 나왔고 또 집도 뭐가 나왔고. 네. 워낙 그 가전 제품 보러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 예, 얼마 전에 그 한국 다른 유튜버가 막 그 추성훈 씨 사는 집이냐 뭐 이런 거 보여줬는데 너무 네. 감탄한 거야. 나는 너무 많이 봤던 장면이라서 뭐 그렇게 감탄이 아니야. 부엌, 아니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뭐 보고 놀라더라고. 뭐 워낙 많이 봤잖아 그런 거. 그렇죠. 뭐 사우지라나 뭐 울프 같은 거 뭐 이런 가전 제품 네. 너무 많이 봤잖아. 아, 별거 아닌데 사람에 가서 눈이 좀 높아지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대신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아요. 예, 눈이 자꾸 높아지면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만간에 또 미치랑 또 좋은 부동산 심심하면 또 한번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만 지나면 덜 바쁘니까 날씨 선선할 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많이 집 팔고. 네, 감사합니다. 힐락 많이 쓰지 말고. 네. 형으로서 조언이야. 조금씩만 쓸게요. 근데 안 쓴지 딱 네 나이야. 안 쓴지 오래돼갖고. 아, 딱 당신 네, 나이야 내가. 저는 돈 쓸 권한이 없어요. 아, 네. 그래 그 정도면 다행이야. 네. 나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 신난다고 차를 갖다 막 일곱 대씩 막 그러고 다녔냐. 좀 미쳤었네. 미쳤어. 네. 너도 또 차 궁리하잖아. 저는 원래 미치니까. 아, 이름이 네. 미치라고. 오케이,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